이번에는 견적서 갑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쇄했어요. 견적서 클릭을 하시면 지금 미리보기를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발주처와 날짜 그리고 그 자사의 명판 부분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명판 본부단을 수정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업체 관리를 클릭합니다. 업체를 여러 업체를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경우에는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수정을 해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복사를 클릭을 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기본사고인데 이거는 아성정복거다. 이거는 여기서 정보 이런 식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체크가 되어 있는 항목이 견적서 부분에서 명판에 적용이 됩니다. 여기 클릭했다가 클릭하면 보여지죠? 아성정보로요. 그리고 이게 왼쪽에 있는 이 날짜를 어떻게 수정을 하시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공사 개요 부분에서요. 공사 위치라든지 발주처, 공공시청인데 뭐 한 칸씩 띄워서 예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게 여기 있는 정보들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넥스에서 인쇄했어요. 각종 서류 부분에서 준공서류, 준공계, 선거권 관계되는 거 이 얘기에서 출력이 다 됩니다. 그리고 착공서류도 마찬가지죠. 재직증명서, 이행각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출력과 엑셀이 동시에 처리가 됩니다. 넥스 부분에서 다시 견적서 부분을 보시게 되면 날짜를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공사개요 부분에서 견적서 제출일을 10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인쇄해서 견적서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10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명판 부분에 있는 등록번호, 주소, 상호, 대표이사, 전화 이런 타이틀 부분을 어떻게 수정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금 이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해서 출력 항목을 클릭을 해서 여기서 수정을 하셔도 됩니다. 또 회사 심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분에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쇄했어요. 견적서 부분을 먼저 하시고자 하는 경우는 이쪽에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엑셀로 넘기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상단 부분에 있는 것들이 쭉 계산이 되어서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최종적인 값이 여기에 있는 산식들이 쭉 계산이 다 되어서 최종적인 견적서 부분까지 지금은 설계서 용지 값이 적으죠. 견적서를 추가를 하시고 싶으면 등록 그죠? 그러면 이거는 필요 없으면 엑셀 부분에서는 제외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러면 최종적으로 이게 먼저 셀이 넘어가고 이게 넘어가고 해서 쭉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견적서가 최고 앞부분에 셀이 형성이 되어서 자동으로 엑셀로 출력이 됩니다. 견적서 부분은 크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내가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용지 설정을 클릭을 해서 크기라든지 어떤 얘기에 들어가는 어떤 항목이라든지 항목 명칭이라든지 이런 거는 임의적으로 사용자가 수정을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견적서 갑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